성관계에 유난히 소극적인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이것 때문에 남편분들, 남성분들은 미치기로 직전이에요, 그쵸. 진짜.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 오시는 분도 네. 정말 아내가 오르가즘 느껴가지고 막좀 눈도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소리도 한번 고래고래 질렀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뭐 여기 뭐 다양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도 이 여성분은 이동이 없대요. 그렇다고 못 느끼냐? 본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한국 여성분들이 이게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과연 남성들이 좋아하냐 이거예요. 소극적인 여자를. 이제는 그거 뭐 20대 좀한 번씩 내숭 떨 때, 좀 밀당할 때좀 그렇게 하시고, 결혼을 했어. 아니면 이제 조금 애인 사이가 됐어. 열심히 10회 이상 서로가 남녀가 이제 섹스를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돼야죠. 때로는 먼저 여성이 대시도 해주고, 뭐 신선한 자극,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극적인 여성들의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제 진화생물학으로 설명이 되는데, 남자는 뭐 되도록 씨를 많이 뿌리라고 돼 있지만, 여자는 한번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되면 그 아이를 키우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그렇죠. 양육에 대한 예. 부담.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남자를 받아들이도록 진화가 돼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피임도 하고 아니면 그 임신을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이유가 많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 여성을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해요. 예를 들어 술도 마시고 그뭐 같이 마시고 좋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도 가보고 뭐 여행도 가보고 선물도 하고 그 다른 데서 막 주워드는 거 같고 목욕탕에다가 뭐 아로마 오일도 뿌리고 꽃도 뿌리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꼼짝도 안 한다는 것도 이거 어떻게 깨야 되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런 이거 노력은 상당히 가상한데요? 네. 사실 이 정도면 살짝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알지. 왜냐면 이게 이런 거야. 에피타이저는 좋아. 근데 메뉴, 그러니까 디너, 본 게임에서 맛이 없는 거죠. 여성의 몸을 가혹하게 혹사시키는, 그 중노동시키는. 쉽게 말하면 가벼운 삽질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포크레인으로 막 밀어버리는 그렇게 불도저로 진입을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뭔가 소프트한 그런 사랑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남성은 자기 부인이 진짜 섹스를 가뭄에 콩나게 해주는데 섹스를 해주면 꼭 명품가방 사달라 그런대요. 적극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임신 때문에 아예 섹스를 안 해주거나 이제 이런 여성들이 있는데 실은 결혼의 그 서약서에는 배타적인 성관계를 그 사람하고 성실히 할것 이런 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의무방어제를 할 것. 예, 그 성관계를 뭐, 1년에 정말 뭐, 한두 번? 또는 몇 년간 부부 생활이 없었다, 이러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고 살죠. 그러니까 여성의 성관계의 소극적인 이유는 그런 정신적인 세뇌. 그게 1번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남성들의 재미없는, 맛없는, 섹스 패턴.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섹스를 재밌게 하려면 여성 성감대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진짜로 음액 한 개만 잘 만져도 어떤 남성이 자기 부인이 너무 섹스를 안 해줘서 50대가 넘었는데 남편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산부인과 TV에서 음액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음액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번도 몰랐던 거야. 모르죠.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네. 알아?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음액을 작용했더니 그 다음에 부인이 반찬도 바꿔주고 섹스에 응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액 하나 알았을 뿐인데 부인이 아, 소극적인 태도가 적극적인 태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섹스도 재밌어야 자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자고 여성의 몸을 이제 집이라고 한다면, 초인종을 누르고, 그죠? 네. 갑자기 이런 분도 이제 막 세게 막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확 들어오면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초인종으로. 그러니까 가볍게 놓고 해주시는, 그러니까 음액 자극이 중요합니다. 잘 만져주면, 부드럽게 잘 터치해주시면, 여성분이 점점점 이렇게 뇌에서,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이제 원하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삽입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섹스가 재미없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재밌게 해주시고 이두 가지를 꼭 하면 좋겠습니다. 구독.